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여러분, 1학년 1학기 4강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복습시키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의 1단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단원의 제목, 여러분들 이걸 대답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듣기 평가 볼때 틀립니다. 1학년 1학기 1단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학년 1학기 1단원의 제목. 1단원의 제목은 수와 연산입니다. 왜 이런 것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수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제 제목이 이제 수라는 것을 확장할 거니까 수고요. 그 수를 갖고 이제 연산, 약속을 통해서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산이란 개념은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적인 연산들은 사칙 연산이겠죠. 더하기 약속, 곱하기 약속, 빼기 약속, 이제 나누기 약속. 그래서 1단원의 제목이 이제 수와 연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4강의 제목이 이제 정수와 유리수인데, 이 정수와 유리수를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이 양수하고 이제 음수를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수와 음수를 이제 스피킹할 수 있으면 돼요. 양수는 무엇입니까? 음수는 무엇입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수를 양수,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로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목에 맞게 정수의 정의를 가르쳤죠. 정수의 정의를 이제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이제 도식화로 가르쳤어요. 정수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걸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얘기하실 수 없으면 질문하시고 이제 복습하셔야겠죠. 0보다 큰 정수는 이제 0하고 이제 자연수, 음의 정수로 나누죠. 자연수, 다른 말로 이제 양의 정수라고 하겠죠. 그럼 뭐 선생님이 뭐 자연수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양의 정수. 양의 정수를 예를 들어봐라 하면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예를 들면 될 거고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0을 기준으로 0,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것을 정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분의 1, 3분의 1 이제 정수를 가르쳐 놓은 다음에 수를 더 확장하죠. 이제 유리수에 대한 걸 가르쳤는데, 이제 제자님들이 이제 유리수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리수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 선생님이 이제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A하고 A분의 B 이렇게 했을 때 A하고 B가 정수며 이제 A가 0이 아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리수의 정의를 A분의 B, A가 0이 아니고 A, B는 정수다. 그 정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유리수의 정의고, 여러분들 이제 학년에서 할수 있는 유리수의 정의고, 그리고 유리수를 이제 도식화해서 정의해라고 하면 유리수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대표적인 예, 2분의 1, 3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뭐 0.37 이런 것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유리수의 정의를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도식화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정수의 정의를 도식화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랄 게 없죠. 그래서 1강의 정수와 유리수의 제목, 그것을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유리수를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해 놓고, 무리수는 이제 쉽게 느낄 수 없다. 그래서 파이, 원주율은 쉽게 느낄 수 없다 해서 무리수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직선의 세상, 실수에 대해서 공부하신다. 요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중학교 1학년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유리수를 또 이제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유리수를 0을 기준으로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이렇게 해서 유리수를 세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0,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수를 정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유리수를 도식화할 수도 있어야 되고, 유리수를 세 가지로 0,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이렇게 이제 분류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수와 양의 유리수 어느 것이 큰 세상인지 아셔야 되는데, 그걸 좀 아직 어려서
좀 혼동하실 수 있는데, 양수라는 큰 세상 속에 양의 유리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양수가 더큰 세상이고, 그 안에 양의 유리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음의 유리수라는 큰 세상 속에 이제 음의 유리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수의 개념이 양의 유리수보다 큰 개념이고요. 음수의 개념이 음의 유리수보다 큰 개념이다. 요 정도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이제 뭐, 드릴 거고요. 드렸을 거고, 또 강의를 안 했으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1학년 1학기 이제 4강 정수와 유리수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편하게 느껴지고 있으면 아주 잘 수업을 들으신 거고요. 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선생님께 와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강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듣기 평가를 봤을 때, 못 봤을 때 여러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질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제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제자님들을 아끼지 노력하지 않는 제자님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명심하셔가지고 노력하셔서 그 지금 이제 중1이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다가올 고등학교는 수학에서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수학 듣기. 선생님은 이걸 수학 듣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듣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듣기를 기본으로 평가를 하는 걸 듣기 평가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험 보는 건 지필 평가고. 자, 일단 선생님 얼굴 보면서 이야기 듣는 거 힘드시면요. 목소리만 들으시는 걸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